자, 혹시 냉장고에 케이크 있으신 분들은 케이크를 꺼내셔서 촛불을 꽂은 후 생일 축하 노래를 크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바로 오늘이 비트코인의 12번째 생일이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의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여러 가지 트윗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나이로 12살인데 조만간에 한국 나이로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어요? 한편 비트코인은 생일을 맞이해서 세력들이 생일 축하 선물로 14,000달러까지 한번 떡상을 시켜줬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내려와서 13,753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기에 막 접어든 비트코인. 앞으로는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도 나온 이런저런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피터 시프가 할 말이 없으니까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고점 13,800달러를 못 뚫고 있다라고 조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14,000달러를 터치하게 되면서 피터 시프는 그런 핑계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2018년 1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한편 기술적인 면에서의 비트코인도 나름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처리 속도 향상이 기대되는 탭 루트 구현 방법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탭 루트가 뭔지 일단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탭 루트는 블록체인 상의 모든 트랜잭션이 보이는 방식을 균일하게 하여서 구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요. 이는 익명 기능을 강화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래 처리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이 원만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굴자들이 업그레이드를 어떤 식으로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아니면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나서 채굴자들이 자의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유도를 하느냐라는 쪽에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고래 중에 고래죠. 비트코인 만개 이상 들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250조 달러 규모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이 될수 있다. 자, 대부분의 자산들을 보자, 주식들, 채권 등 양적 완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다르다. 총 공급량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250조 달러 규모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수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미국 달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채택이 이루어지느냐가 비트코인의 가치 및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는 암호화폐 블로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과 금융범죄관리국인 핀센이 암호화폐를 돈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최근에 연준이 이야기하기를 미국 연준과 핀센은 암호화폐를 돈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암호화폐를 돈으로 분류하게 될 경우 규제 관리자들이 더욱더 수월하게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존 화폐에 적용하고 있었던 규제 및 법안들을 암호화폐에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더욱더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3,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움직였을 때 보고해야 된다는 규칙을 250달러까지 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암호화폐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통제라도 어떻게든 강화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를 연결시키려는 움직임 또한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출신의 브라이언 브룩스 미국 통화감독청장 대행이 미국 은행들이 지난 7월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암호화폐 수탁 권한을 허용받고 난후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자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화된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은행의 서비스 확대는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입을 꺼리는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기존의 암호화폐 투자를 꺼리고 있던 사람들도 은행들이 거래소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더욱더 수월하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욕심쟁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을 또 몽땅 사다가 쟁였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5,191개를 샀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장사가 아주 잘 되나 봐요. 사실 암호화폐 수탁 같은 것에 대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GBTC만한 상품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에 연동이 되어 있는 GBTC 같은 경우 은행들이
손쉽게 제한하기에 가장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쭉쭉 올라가게 되면서 비트코인 주소들 중에 수익 상태인 주소수가 3,130만 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 2만 불대 사서 물린 후 전혀 물타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웬만해서는 지금 수익권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은 3,000불대도 갔다 왔었고 5,000불대, 6,000불대를 거쳐가지고 다시 만불 위로 올라왔는데요. 정기적으로 물타기를 했었다라면은 지금 충분히 다시 수익권에 들어올 수 있을 법한 그런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월봉 마감이 오늘인데요. 이런 정도라면은 아주 무난하게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비트코인 월봉 마감을 기록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크립토퀀트가 이야기합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입금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이 말인 즉슨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판매하려고 거래소에 입금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매수 시그널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크립토퀀트는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된 것 같죠. 매수 시그널이 지금 뜨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항상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격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롱숏 뚝배기를 다 날리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15분 봉인데요. 위로 가면서 숏 날리고 아래로 가면서 롱 날리고 그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주목받는 분석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 비트코인이 14,000달러 돌파 후 바닥을 다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던 분석가입니다. 그의 이름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요다스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최근 차트 분석을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움직임이 지난 7월 말 11,000달러로에 반등했었던 이후 통합기간과 극히 유사하다. 즉 바닥을 다졌었던 그런 움직임과 지금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프랙탈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11월 중순까지 소폭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14,000달러로 정점을 찍은 다음 바닥 다지기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이 14,000달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죠. 그래서 저항을 지지로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편 14,000달러를 찍은 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론 전체적으로 굉장한 상승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14,000달러를 뚫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뭐 솔직한 얘기로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상승전에 마지막 조정이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간에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주말에는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말에 있었던 움직임을 믿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트레이더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언젠가는 수량이 동나가지고 너도 나도 살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상태 같은 경우는 7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아직 탐욕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 13,000불대 후반에서 움직여주게 된다라면 아마 극단적 탐욕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트윗을 남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몇 주가 추가로 걸려서는 안 되고 11월 3일에 딱 마무리가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찰스 호스킨슨이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에게 전화 한 통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면 이런 복잡한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엔 트론의 저스틴 선. 최근에 코인베이스의 수탁 전문 회사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앞으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후보로 트론과 저스트 토큰, 비트토렌트 토큰, 그리고 썬 토큰 등등을 언급했다라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트윗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좋은 프로젝트들이 나오면 그것을 곧잘 카피해서 트론 블록체인에서 출시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스트 링크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체인링크 같은 이 오라클 솔루션인데 트론 블록체인 기반이다 이거죠. 자, 과연 저스트 링크 같은 경우도 큰 펌핑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신나는 주말, 비트코인의 생일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 정리를 해본 오늘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말인데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비트코인 생일 케이크 한 조각 광고 시청을 통해서 주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도와주셔가지고 오늘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